서울 서희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교원단체, 교장, 교감단 등과 교권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일부러 책상을 넘어뜨렸다는 등의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광주의 한 초등학교 윤수연 교사.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도 학부모의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여전히 법적 다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마련한 교권보호대책협의회에 참석한 윤 교사는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교육의 위축을 받고 있는 중인데 무분별하게 고소를 했을 경우에 그 학부모가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단체도 악성 민원이 제기됐을 때 해당 교사가 아닌 교장과 교감 등 다른 대응 창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등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터졌을 때 이제 너무나 복잡한 절차, 너무나 좀 알아봐야 될 게 많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교사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정말 딱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달라. 광주시 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정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각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책무성까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조례로 만들어 가자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현재 교육부 고시 개정과 법 개정 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교육 주체들의 공감을 얻는 조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